네, 지금 예진 씨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 얼마 전에 출시된 VVIP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미티드 제품입니다. 네,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. 예진 씨, 직접 입은 소감이 어때요? 확실히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해요. 보통 퍼 제품들은 색상이 칙칙한데 이번 신상은 밝은 톤이라 그런지 화사한 느낌을 주네요.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. 네, 근데 또 이 제품이 리미티드 제품이다 보니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요. 다음에 진행할 프로모션을 위해서 추가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, 어느 정도 늘리면 좋을까요? 본부장님? 네. 프리미엄 라인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까요? 한 150% 정도 올릴까요? 네, 그렇게 하시죠. 에이몰 입점 말인데요. 갑자기 저희 매장 위치를 변경하기를 원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원래는 1층 중앙 자리로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3층 사이드 끝자리밖에 없다면서 입점할 거면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. 내일 미팅 가시면 이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유정 씨가 예이몬 입점관 담당자니까 내일 미팅 때 같이 동행하도록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태풍이가 아니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?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조만간 누군지가 밝혀지겠지. 태풍이 짓이 맞는데 거짓말하고 풀려난 거 아니에요? 아니, 당신은 대체 태풍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태풍이가 설마 유라 목숨 가지고 그런 짓까지 하겠냐고. 그놈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솔직히 우리 유라가 원한 살만한 사람이 태풍이 말고 또 누가 있겠냐고요. 괜찮아, 이제 그만 좀 해. 태풍이가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. 진짜. 그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? 이따 퇴근하고 나 좀 봐. 네. 여기. 오빠, 얼굴 많이 안 좋아 보인다. 며칠 휴가 내고 쉬는 건 어때? 괜찮아. 그리고 며칠 자리 비웠더니 일도 좀 밀렸고. 그럼 오늘 같이 퇴근하자. 내가 몸보신 되는 거 사줄게. 오늘은 약속이 있어. 약속? 누구랑? 알았어. 그럼 우리 다음에 먹자. 오늘 잘 만나고 들어가.